아, 그래. 엄마, 우리 BTS 오빠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우린 젊기에 괜찮은 미래가. 야, 나 잠깐 너 바보 같아. 은문석 형 같지 않아나? 어, 맞아요. 그치? 아직 10개월이 남아있는. 나 문석이 형 같은데? 저 쳐다보지 마세요. 돼지 형님 미안합니다. 네. 이건 이제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서태지 씨가 했고요. 특히 가사는 서태지 씨의 실제 경험담으로 실제로 중학교 3학년 때 본인이 직접 문제아였다며 그 시절 느꼈던 모든 걸 가사에 담았다고 인터뷰를 했었다고 해요. 이 노래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엄청난 큰 충격을 준 게 96년 한국 최초로 미국 음악 전문 방송사인 MTV에서 아시안 부분 뮤직비디오상을.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원곡이 대단하면 리메이크할 때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원곡에 누를 끼치면 안 되고. 그죠. 사람들 반응도 걱정되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 이 정도의 그렇죠. 곡은 이건 진짜 레전드 곡이니까 또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아까 우리 방탄 오빠들 했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저보다 오빠이신 분은 한 분도 없긴 한데. 네. 어쨌든 멋있으면 오빠니까. 진짜 의미 있는 리메이크입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리메이크된 컴백홈이 원곡의 헤비한 베이스라인과 강렬한 비트, 인상적인 후렴구를 그대로 살려두고 여기에 또 방탄소년단만의 색을 입혀서 새로운 곡으로 완벽하게 재탄생됐죠. RM과 제이홉이 직접 리메이킹에 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어떤 원작자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방탄소년단 분들의 음악적 자신감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곡에서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메시지만을 담았던 데 비해서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자신만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젊은 세대의 땀과 노력, 또 열정이라는 메시지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리메이크 수준을 넘는 새로운 곡 해석을 선보인 건데요. 두 곡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 부분. 아, 가사가 바뀌었구나.
느낌이 다르다. 예. 조금씩 추가하니까. 뭐랄까 조금 더 진취적인 느낌이 들어요. 야 근데 서태지영님이 방탄소년단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 먼저 관심 있으셨대요? 그 계기가 방탄소년단 분들이 2016년 어떤 연말 음악 프로그램에서 교실 이데아를 리메이크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태지의 25주년 기념 콘서트에 초청된 방탄소년단과 함께 하여가 무대를 꾸미던 중에 서태지는 방탄소년단에게 이제 너희의 시대잖아 보여줘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아이콘이 될 BTS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이 세대교체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야, 이 서태지 형님이 가사도 그렇지만 진짜 말을 너무 잘해요. 역시 문화 대통령. KBS 조이